자, 이번에는 중첩 if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중첩 if문은 지금같이 if 조건문 안쪽에 실행문이 들어갔었었는데 그 실행문 들어가는 자리에 다시 한번 더 if문으로 물어봐요. 물어보고 그 조건에 만족했을 때 안쪽에 있는 실행문을 실행시키든가 아니면 else를 통해서 다른 또 조건이 만족하지 않았을 때 실행문을 시켜주실 수가 있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적어보죠. ID 패스워드를 확인하는 코드를 한번 적어보도록 합시다. 일단 고정값으로 ID를 하나 지정해 놓겠습니다. easy 천사라는 ID 값이 하나가 있고요. B번은 1, 2, 3, 4, 5라고 하는 값이 하나가 있다 했습니다. 자, 이제 프롬프트를 통해서 ID랑 패스워드를 받아야 되겠죠? user ID라고 해서 프롬프트 결과값을 받습니다. ID를 입력해 주세요. 입력해 주세요. 라고 적으시고, 빈칸 처리하시고, 또 패스워드를 입력받죠. user pw라고 적어보시고, 마찬가지입니다. prompt 하셔서, 비밀번호를 적어주세요. 입력해 주세요. 자, 하나는 아이디를 입력해 주세요. 또 하나는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그러면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비교를 하는 겁니다. 아래쪽에서 if문을 통해서 먼저 조건이 들어가지죠. 그 다음에 실행문이 들어가집니다. 자, 안에서 봅니다. 조건은 id랑 id가 땡땡 하셔도 되고 자료형이 똑같을 때는 3개, 자료형은 안 보일 거면은 2개, 결과값만, 그러니까 안에 값만 똑같이 보이시려면 이렇게 두 개만 하시면 되고, 자료형까지 똑같이 가시려면 세 개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뭐 텍스트이기 때문에 자료형까지 똑같아도 상관없습니다. 자, ID가 user ID랑 똑같으냐? 똑같으면 뭐라고 적느냐 하면은 document.write 하셔가지고 ID가 정확하게 일치하죠. 일치하게 되면 그 다음에 패스워드를 확인하는 거예요. 패스워드를 확인하실 때 if 하셔서 안쪽에서 다시 한 번 더 한 개 더 들어갑니다. user pw 하셔서 패스워드까지도 확인을 합니다. ID가 성공했을 때만, ID가 같을 때만 패스워드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ID가 같을 때만 패스워드를 확인을 해서 결과까지 패스워드까지 다 똑같다 하시게 되면 document.write 하셔서 누구누구님 반갑습니다 적을 거예요. 그래서 user id plus 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적으실 거고요. user id, id가 들어오겠죠. 그 id를 받아서 user id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들어갈 거고, 그렇지 않다면, 그렇지 않다는 것은 패스워드가 다르다는 이야기죠. else 패스워드를 쳤는데 패스워드가 다르니까 얘가 실행이 안 되고 else 하셔가지고 결과값을 document라고 document.write 하셔서
패스워드가 다른데요. 이렇게 적어주는 거예요.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알려주면 얼마나 친절하겠어요. 그죠? ID는 맞는데 비밀번호가 다르다. 이렇게 알려주면 ID는 이제 똑같이 적고 비밀번호만 계속 바꿔 적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해킹 우려 때문에 요즘은 ID나 비밀번호나 둘 중에 하나가 틀리면 무조건 비밀번호나 ID가 다릅니다. 뭐 이렇게 두 개 같이 떠버려요. 그럼 이게 ID가 틀렸는지 비밀번호가 틀렸는지 알 수가 없죠. 되게 어렵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적어 주실 수가 있는데, 자, 여기에 document.write라고 적게 되면 웹브라우저 창에서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뜨지만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경고창으로 띄워 주실 수 있습니다. alert 해가지고 이렇게 적어 주시면 경고창만 떠요. 위에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경고창 뜨고, 경고창을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 자, location 이라고 해서 경로 주소 표시줄을 이야기하고요. 주소 표시줄에 내용 값을 리로드, 새로 고침, 다시 불러오세요. 이렇게 되게 됩니다. 다시 불러오면 아이디 패스워드 적는 란이 다시 실행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넣어주시게 되면 비밀번호가 틀렸을 때 다시 한번 더 확인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여기가 else 끝났고요. else 끝난 위치고, 그 다음 ID가 틀렸을 때, 요것은 ID가 요 중간 주괄로 보시면은 중괄로 앞에 뒤쪽에 클릭하시면 중괄로 빨갛게 나왔는 범위가 아래쪽까지 중괄로가 빨개졌죠. 이게 같은 한 개의 블럭이거든요. 실행 블럭이 여기에서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ID가 정확하게 일치했을 때 실행되는 값이고, 그렇지 않았을 때는 저 밑에 바깥쪽에 중괄로 해서 else 하셔서 중괄로 하시고, 실행되지 않았을 때는 이제는 ID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알려줘야죠. alert 하시고 ID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이렇게 적어 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location 똑같습니다. reload 하시면 돼요. location.reload 하시면은 새로 고침해서 다시 뜨게 됩니다. 자, 요거 한번 실행해 볼까요? 새로 고침해서 한번 보시면은 ID를 입력해 주세요 떴습니다. ID에다가 뭐 그냥 ABC 123 ABC 뭐 이렇게 적어 봤습니다. 한글이네. 자, 뭐 아무렇게나 적었어요. 확인 눌러 보시면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떴네요. 이럴 수가. 그 다음에 비밀번호를 입력했어요. 여기에 나오는 거 차례대로 나온 겁니다. 위에 ID를 입력해 주세요, 비밀번호를 입력했어요 떴어요. 자, ID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떴네요. ID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ID가 일치하지 않는데요. 확인 눌러 볼게요. 확인 누르시면 다시 ID 입력해 주세요 떴어요. 다시 제대로 된 ID EG1004 눌렀습니다. 확인 눌러서 보면 비밀번호 입력하래요. 비밀번호 아무렇게나 입력했습니다. 확인 누르게 되면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는데요 이번에는. 자, 위에 ID가 통과됐으니까 ID가 통과됐으니까 안에 비밀번호 if문이 실행이 된 거죠. if문이 실행이 되어서 맞지 않는다 하게 되니까 비밀번호 다시 입력해 달라고 밑에 구문 실행됐고, 확인 누르게 되면 리로드 다시 떴어요. 자, 이번에는 제대로 된 값을 입력해 볼게요. 자, 제대로 된 값을 입력했습니다 하니까 이지천사님 반갑습니다 하고 결과물이 나왔죠. 자, 여기에서 나오는 요 ID 값과 패스워드 값은 우리는 직접 상수값으로 입력을 했지만 실제 사이트에서는 여기 이 부분을 프로그래머가 데이터베이스의 회원가입 테이블에서 비교를 해서 똑같은 게 있으면 밑에 거 실행하고 똑같은 게 없으면
잘못됐다고 일치하지 않는다고 메시지를 출력하도록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만 바뀌는 거예요. 이 부분만. 그리고 이것도 프롬프트로 받는 게 아니고 폼 태그에 인풋 텍스트 또는 인풋 패스워드 속성을 통해 가지고 받아서 한꺼번에 전송해서 예, 두 개 비교를 하게 됩니다. 비교를 해서 요구문은 똑같아요. 비교를 해서 만족하면은 요렇게 누구누구님 반갑습니다 뜨고 그렇지 않으면은 비밀번호나 아이디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뜨고 리로드 시키는 거는 이 구문은 if 문구문은 똑같고요. 요 부분이 이제 웹 프로그래머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져요. 자, 그래서 중첩 if 문에 대해서 봤습니다.